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기 양대 산맥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M16대 AK-47이죠. 냉전시대 때 서구권과 중국권을 대표하는 소총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가 많죠. 그렇다면 이 소총을 비교해봤을 때 성능부터 가격까지 어떤 총이 좋을지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산맥 M16대 AK-47.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M16과 AK-47의 역사를 간단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냉전시대 때 태어난 총이다 보니까 정말로 역사가 깊은 총입니다. 우선 M16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미 국방부에서 이런 보고서가 하나 올립니다. 대부분 교전거리는 길어봐야 9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M1 게랜드가 너무 안 좋아요. 무기 새롭게 만들어줘요. 이런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즉 대부분의 교전거리가 90m밖에 안되는데 이 거리에는 현재 쓰고 있는 M1 게랜드 탄은 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는 교전거리가 짧아질 텐데 이렇게 된다면 사거리보다는 자동사격이 쉬운 총을 여러 명이 사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군에 꼰대가 많았는지 이런 보고서를 개무시하고 M14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M14를 들고 베트남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글이고 게릴라전이다 보니까 근접전 위주의 전투가 많이 발생되었고 결국 미군이 엄청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은 7.62mm보다 작은 총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되죠. 바로 5.56mm 탄이었습니다. 그래서 5.56mm 탄을 사용하는 자동 소총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M16의 시작이었습니다. 후 베트남전에서 대활약을 하게 되면서 M16은 냉전시대 서방권의 대표 총기가 됩니다. 자, 다음은 AK-47입니다. 소련의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돌격 소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상한 무기 하나 나온 거예요. STG-44라고 여기서 받은 충격 때문에 돌격 소총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고서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리 교전거리가 멀어도 300m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금접전에 최적화된 탄의 소총을 만들어보자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존 총탄의 화약량을 줄인 소총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AK-47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K-47과 M16의 역사를 비교해봤습니다. 둘 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비슷하게 개발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입니다. 총의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정확한 가격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의 민수용 라이플 시장의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AK-47입니다. AK-47은 러시아산 AK-47 소총이 849에 1049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103만원에서 127만원 정도죠. 반면 M16은 1500달러에서 1700달러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약 182만원에서 207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었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AK-47이 무지막지하게 싼 소총이라는 거. 한때 500달러였다고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생각 두 마리의 AK-47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싼지 잘 알 수가 있죠. 물론 짝퉁 AK-47의 영향 때문에 분석이 되긴 하는데 짝퉁이 많다는 것도 AK-47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니까 점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1점. 이번에는 딱 수치가 떨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소총의 무게를 재볼 건데요. 탄창이 종류별로 무게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탄창의 무게를 제외하고 무게를 재봤습니다. 먼저 AK-47입니다. AK-47의 무게는 4.3kg입니다. 그에 비해 M16의 무게는 2.89kg입니다. 와, 진짜 M16이 진짜 가볍네요. 2.89kg이면 이거 사진에 나오는 딱 백설탕 하나 무게거든요. 진짜 가볍네요. M16 1점. 현재까지 M16과 AK-47이 생산된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답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AK-47은 현재까지 약 1억 정 정도가 생산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품까지 합치면 2억 정이 넘죠. 반면 M16은 약 800만 정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AK-47은 인류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어 널리 퍼진 무기입니다.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옛 공산권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 순간에도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프레스 장비 몇 개만 있어요.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AK-47을 쉽게 생산해낼 수 있었고 또 소련의 지원이 추가되고 AK-47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게 되면서 무단복제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게 현재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아무튼 AK-1점. 자, 이번에는 사용 국가입니다. 불법 복제품은 제외를 했고요. 실제로 군 경이 해당 총기를 채택한 경우에만 순위를 넣었습니다. AK-47은 총 84개국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소련의 위성국이나 동구권 국가들만 사용을 했죠. M16은 86개국이 사용했습니다. 의외예요.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고요. 서구권 국가들은 전부 다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16이 더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의외네요. M16 1점.
총기에서 신뢰성이란 정비가 쉽고 이물질 유입이 쉬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즉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작동이 잘 되면 신뢰성이 좋은 거고 작동이 안 되면 신뢰성이 나쁜 겁니다. 그렇다면 AK-47과 M16의 신뢰성은 어떨까요? 우선 AK-47은 내부에 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정비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유입이 쉬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죠. 애초에 엄청 추운 러시아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추위에도 강합니다. 다른 총들이 부품이 얼어붙을 때도 AK-47은 꽤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K는 신뢰성이 좋은 가스피스톤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좋은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M16은 총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내부의 공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서 걸리게 되면 총을 다 뜯어야 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M16은 사막처럼 모래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AK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M16의 경우에는 먼지 덮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K의 신뢰성이 더 높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16은 고유의 가스 직동식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총이 안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뢰성은 AK의 소총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AK 1점. 총기의 명중률도 총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명중률이 낮으면 그만큼 감점을 먹고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일단 이제 시작에 앞서서 AK-47과 M16 계열 소총의 정확도를 비교하자면 M16 소총이 더 높습니다. 원래 M16 자체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총이다 보니까 명중률은 엄청 좋은 총인데요. 우선 탄환도 M16이 5.56mm로 초고경 고속탄이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안정적인 탄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AK-47은 7.62mm 탄이어서 5.56mm 탄보다는 무겁고 느리다 보니까 같은 운동에너지라 해도 무거운 탄자 질량으로 인해서 탄 속도가 느리고 공기 저항도 더 받는 데다가 탄도도 더 일찍 떨어지게 됩니다. 즉 명중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동도 명중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AK-47 반동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탄 분산도가 높죠. 그에 비해 M16은 반동이 적어서 안정적인 조준과 사격이 가능하죠. 명중률은 M16이 1점을 따내는 것 같습니다. M16 1점. 자, 이것도 수치로 딱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발사 속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M16의 발사 속도입니다. M16A1을 기준으로 해봤는데요. 분당 750발에서 900발을 발사합니다. 그에 비해 AK-47은 분당 600발을 발사합니다. M16 1점. 총이 뭐 하는 도구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두 총기의 살상력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AK-47은 7.62mm를 사용하는 총입니다. M16의 5.56mm보다 강력한 탄환이죠. 맞습니다. 근데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100야드에서 두 탄환의 에너지를 비교해봤는데 7.62mm는 1605줄이 나왔고 5.56mm는 1440줄이 나왔습니다. 살상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K-47과 M16과의 살상력이 차이는 없는가?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탄환이 가벼운 M16의 살상력이 더 높습니다. 인체에 무거운 탄과 가벼운 탄이 맞으면 상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체에 가벼운 탄이 맞으면 총알의 방향성을 잃어서 몸속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총상을 입힙니다. 아 진짜 끔찍하고 인체를 아예 망가뜨린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6mm 탄은 깨끗하게 관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5.56mm 탄의 치사율이 훨씬 높죠. 그렇게 AK-47과 M16을 비교한다면 M16의 살상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M16 1점. 예, M16이 5점을 따내면서 AK-47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총의 사양들을 종합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둘 다 확연한 장단점과 특징이 있는 총들이었습니다. M16은 명중률이 높고 반동이 적은 소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AK-47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맞게 개발된 소총들이었죠. 그렇게 누가 더 우위했다고는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